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 후리과학과 재학 중인 안수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허준입니다. 아, 제가 교수님 만난다고 해가지고 제가 교수님한테 관심이 많아서 막 이것저것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보러 왔어요. 네. 아, 우선 그 학부 때 그 전공이 수학이 아니셨는데 석사는 수학과 과정으로 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과를 바꿔서 어렵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네, 어려웠죠. 아무래도 수학이 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잘 이수해야지 초등학교 4학년 때또잘 네, 소화하고 그렇죠. 그래야지 단계적으로.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쭉 이어나갈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수학과 과목 몇개 듣기는 했지만 좀 기초가 부족해서 나중에 따라가려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조금 극복을 못한 면은 있어서 아무래도 네, 동료들과 비교하면은 기본기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래도 괜찮다. 저 요즘에 수학 연구를 업으로 삼아서 잘 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제 생각에 그런 게 괜찮은 이유가 어차피 이제 대학교, 대학원 과정 지나서 이제 연구를 하고 하게 되면은 뭔가 배워야 하고 배울 수 있는 수학의 전체 양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수학 연구를 아, 이런 걸 공부해 봐야지 하고 생각했을 때 그것에 필요한 수학 이론을 내가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을 확률은 그 전에 사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와 무관하게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그때 새로 공부해서 이해해야 되고, 혹은 내가 예전에 한번 공부해서 알던 거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해라는 게 굉장히 순간적이라 다 까먹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어차피 새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구나. 다 똑같군요. 높은 레벨로 아, 그럼요. 네, 가도. 똑같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왜 수학인지가 좀 궁금했는데요. 교수님이 보니까 글 쓰는 것도 좋아하시고, 시 읽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학부 때는 물리랑 천문 공부를 하셨고, 그런데 갑자기 수학과를 진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굳이 수학을 왜 선택했는지, 막 수학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었다든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네, 가장 솔직한 답변이라고 하면은 어쩌다 보니. 어쩌다가 그렇게 된것 같아요. 네, 제 사실 뭐좀더 어렸을 적에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다녀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대학교 남들 가니까 이제 가서 이거저거 공부해 보고 했는데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그리고 또 내가 뭘 했을 때 잘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 지내다 보니까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5학년 되고 6학년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어쩌다가 우연한 기회에 수학 과목을 좀 고학년 과목을 하나 들었는데 생각외로 굉장히 재미있고 그 공부하는 과정이 즐길 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또 다른 과목을 하나 들었는데 또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사 과정에 진학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딱히 다른 거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쩌다 보니 박사 과정에 진학해 있고 그러다 보니 연구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 연구하는 게 직업으로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 전에는 수학에 특별한 관심은 없으셨던 거죠? 아, 근데 뭐 조금은 있었겠지만 아, 그래도. 워낙에 이거저거 이거저거 하다가 딱 졸업할 시기에 수학을 접하게 됐는데도 마음에 들어서 계속하신 거구나. 그렇구나. 아, 그리고 또 제가 교수님 인터뷰를 정말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예전에 하신 인터뷰를 열심히 읽어봤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수학이랑 시가 조금 닮았다고 하셨어요.
하는 그 구절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학이 예술의 한 분야가 될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네, 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뭐 수학이나 시나 더 크게는 뭐 음악, 미술 이런 우리가 흔히 예술이라고 수학하고 구분지어서 부르는 것들도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인간 활동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때 우리가 어디에서 가치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특히나 뭐 음악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뭐 시, 미술도 다 그렇지만 어떤 패턴들이 모여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수학도 어떻게 보면 정확히 그러한 디스크립션에 딱 들어맞잖아요. 네, 그렇죠. 음악도 어떤 모티브가 있고 그것이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변주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감상을 네, 일으키거나 그렇죠. 네, 의미를 만들어내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뭐 아주 건조하게 생각하면은 세상에 많은 가능한 명제들 중에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이런 거를 가리는 일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세상에 가능한 모든 참인 명제들 중에 수학적으로 우리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명제들은 아주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명제들 사이에 이제 관계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또 증명이라고 부르고 그 증명 위에 또 다른 명제가 얹어지고 그 과정에 이제 변주되고 반복되면서 마치 뭐 기하면 기하, 대수면 대수 마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그런 과정이 수학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시나 음악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결국 이런 패턴을 보고 뭔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수학 아마 해본 사람들이라면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예쁜 수학을 보고 되게 예쁘다고 감동받고 막. 네.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네, 그런 느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근데 뭐 다른 예술 분야를 보면은 뭐 음악이나 뭐 문학 이런 거는 대중들한테도 그런 울림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대중분. 제 생각에는 이건 조금 SF 같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다른 예술 분야는 이제 대중들에게 울림을 줄수 있다고 하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다른 분야도 지금 사정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현대 음악, 현대 미술, 뭐 현대 무용 이런 게 이해하기 이제 힘들죠. 요즘에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소수의 매니아층이 있어서 뭐 이런 건 이렇고 이런 건 저렇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거기도 제 생각에는 이제 대중과의 괴리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그리고 한때 그러했던 예술 분야들이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고전이 됐고, 그 고전이 이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지금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수학을 정말 좋아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고, 혹은 그것이 직업인 사람들만 느끼는 종류의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날도 올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 문화의 역사가 종의 역사에 비해서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예가 몇개 없어서 뭐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컨대 뭐 1000년 전 사람들이 글을 아는 사람도 지금에 비하면은 많지 않았고 따라서 뭐 소설이나 시처럼 우리한테 요즘에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술 매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사회 전체 인구에서 아주 일부분이었던 걸 생각하면은 그렇네요.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우리가 멸종하지 않고 잘 있으면 수학도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그랬으면 같아요.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수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막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수학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중학생 때. 뭐 수학 내용이 있는 책도 좋아했고, 아니면 그냥 수학자들의 삶을 그린 그런 것도 좋아했고, 뭐 그런 책들이 좀 대중들, 사람들로 하여금 수학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좀 교수님이 아시는 책 중에 괜찮은 책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저는 있으신가요? 사실 그때 네네. 그 수학 책들 안 읽어서 아, 뭐 많이 안 어떤 책이 읽으세요? 있나요? 아, 네, 저는 뭐였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뭐 그런, 네, 그런 거 네, 말해요. 그런 거. 예. 그게 되게 재밌게 읽었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구나. 저는 그 히로나카 선생님의 학문의 즐거움 그거를 읽었어요. 그거 재밌게 읽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그 일종의 자서전인데요. 정확히 몇세때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일찍 쓰신 그동안 이제 거기까지 이제 살아오신 이야기를 쓴 건데 워낙 말씀 재밌게 잘하셔서 꼭 수학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혹시 교수님도 비슷한 거 써보실 생각 없으세요? 말씀도 네, 잘하시고.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왜요? 잘 쓰실 것 같은데, 쓰세요.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해야지. 지금 아, 마지막 논문 쓴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구나. 혹시 나중에라도. 20페이지짜리 논문도 못 쓰는데, 언제 책을 써요? 글 쓰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옛날에는. 아, 그런가요? 직업이 되기 전에는 아주 알겠습니다. 좋아했죠. 아, 혹시라도 자서전 같은 거 내시면 제가 제일 먼저 읽어볼 텐데. 네, 기다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 다음은 조금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학부생인데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희망 중이에요. 그런데 공부하는 거랑 연구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부는 조금 교과서가 있고 이미 누가 정리해 놓은 거를 이렇게 배우기만 하면 되는데, 연구는 뭔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느낌? 이게 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요. 수학 연구라는 게 공부랑 얼마나 다른지. 네, 다른 면이 있죠.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 비유가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도 연주자가 있고 작곡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연주를 하는 것도 이미 있는 거를 그대로 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매번 연주를 할 때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재창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한 과정이 이 존재하는 수학을 잘 공부해서 자기 걸로 소화시키는 그런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고요. 연구를 해서 이제 새로운 결과를 내고 새로운 분야에 기여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새로운 곡을 쓰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이제 두 가지 능력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예. 대부분의 좋은 작곡가들이 훌륭한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뛰어난 피아니스트들한테 이제 좋은 곡을 쓸 기회를 주면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 아, 그렇구나. 비유가 굉장히 와닿아요.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비슷하네요. 근데 물론 이제 하나는 못하는데 다른 거는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아, 잘하는 그럴 수도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많이 있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잘하고 싶은데 걱정이에요.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저는 대학 들어와서 되게 좋았던 게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좀안 풀리는 문제들도 같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풀려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데, 이제 연구 단계로 나아가면 그런 상호작용이 훨씬 활발해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자질들이 필요한지? 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건 너무 당연해 보여서 이거를 그렇죠. 어떻게 뭘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제가 모르는 건또 너무 어려워 보여서 이걸 잘 전달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좀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학적으로? 네, 그게 이제 뭐 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 소통은 사실 상호작용의 문제니까 내가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소양을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에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기는 한데 그 좋은 친구가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친구가 되려면 또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게 또 마음이 잘 맞는 친구고,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지. 마치 수학은 이제 내가 모르는 거를 질문해서 그에 대한 답을 얻으면은 이제 또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사실 피상적인 얘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대부분 연구 같은 거할 때, 공부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어떤 분야를 처음 접하면은 너무 몰라서 본인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도 사실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라서 자기가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거를 꼭 집어서 이제 꺼내놓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이제 마음이 잘 맞고 그냥 같이 소통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친구가 있으면은 뭔가 마법적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다 보면은 서로 이제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는 게 가능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구, 특히 수학 연구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생각을 해요. 네, 뭐 오늘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나중에 저도 훌륭한 수학자가 돼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녹음되는 건데 그냥 과감한 포부를 밝히셔도 괜찮겠어요? 네. 그럼 10년 있다가 다시 보죠.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